네, 건강한 밥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이 방송에서는 고창산 오색보리로 함께합니다. 정세라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우입니다. 네, 어른들이 네. 밥이 보약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끼니 때우면서 먹는다고 해서 보약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게 내일의 네. 나를 만드는 건데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내 입에 습관을 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 한 공기에도 좋은 영양을 담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보리를 많이 드시는데 특히 오늘 보리는요. 그동안 드시기 어려우셨던 이 보리를 쉽게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고 네. 네 안토시아닌까지 네, 색깔 있는 보리에서 즐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500g짜리를 무려 17봉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심지어 이 중에는 본품에서 네. 한 봉을 맛책임제라고 해서 드셔보실 수 있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드릴 거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물론 보리도 맛있었는데 네. 오색보리가 더 맛있네 하실 겁니다. 네, 한 봉당 가격이 2,166원꼴로 맞춰드리는 거고요. 킬로그램당 가격을 비교해보셔도 오색보리가 이 가격에 아마 좀 놀라시게 될 거예요. 네. 자, 보리를 먹긴 먹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리에 영양 받는 건 다들 아시는데 그쵸? 요즘 특히나 보리에 대한 영양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리에는요. 셀레늄이 많다는 것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메가3, 6, 7, 9, 미네랄 10종의 자, 식이섬유. 야, 아유, 많죠. 그렇죠. 그리고 아미노산, 베타카로틴, 또 색깔 있는 보리는 안토시아닌. 네.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단백질. 아, 이제 우리가 맞다. 성장하는 애들, 우리 이제 중년 넘어가면서부터 단백질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일반 백미에는 6.81g, 100g 기준으로 네. 현미에는 7.54g. 오. 근데 보리에는 12.48g. 그러니까 야.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백미보다 한 5배 가까이 보리에 단백질이 많다는 거고요. 그쵸? 지금 현미를 기준으로 해도 한 4배 정도. 오, 단백질이 백미보다 현미보다 이렇게 많았어? 네, 확인이 되죠. 네. 여러분, 한 끼를 드셔도 제대로 채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식이섬유가 네. 보리에 많대요. 그쵸. 백미랑 비교했더니 얼추 봐도 한 6배? 그쵸. 현미랑 현미보다? 비교해도 한 대략 한 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양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거 뭐 몇백 퍼센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아 식이섬유, 단백질, 백미보다 현미보다 많은 게 보리구나. 맞아요. 근데 그쵸? 이제 보리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좀 거친 네. 식감들, 이런 것들. 네, 제가 아니었을까요? 태우 씨랑 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밖에 안 나요? 네. 제가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네.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혼분식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 백미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혼분식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보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리를 그냥 먹으려고 하면 이거 엄마가 막 삶으셔야 됐어요, 한 번. 그쵸. 그리고 꺼끌꺼끌 하면서 먹으면서도 이게 되게 번거롭고, 엄마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였고요. 맞아요. 그래도 영양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거 불릴 필요 없이. 그리고 여러분,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럼요. 영양까지 더했어요. 이 보리가 그냥 나온 보리가 아니라,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10년 동안 한 보리거든요. 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 보리. 어휴, 실하고 좋죠. 국내 산보리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 보리에 영양을 더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흑보리 보셨어요? 이 검정빛이 나는 음식에 식품에 영양 받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흑보리를 네. 개발을 했고 여기에 요거 이게 청보리인가요? 자색보리요. 약간 이 보랏빛이 나는 자색보리까지. 그러니까 이 영양하고 이 영양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보리를 오늘 다섯 가지 종류를 저희가 넣어서 보내드릴 텐데 네. 우선 종류를 하나하나 볼게요. 흑누리. 자, 검은 빛깔이 나는 흑누리, 검정보리 들어가고요. 그쵸. 자, 자수정찰, 자색보리 들어갑니다. 그쵸. 옆으로 그리고, 보시면. 네. 강호청이라고 해서 청색보리, 청색보리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10년 동안 농진청에서 개발해서 만든 보리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황색보리, 미색보리 다 들어가요. 아니, 보리를 하나만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까지 보셨겠지만 네. 저희는 다섯 가지 오색보리를 맞춰가니까 네. 영양에 영향을 한 다섯 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색깔 있는 보리 세 가지 영양도 영양이고 네. 맛도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흡수율.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흡수율. 그렇죠. 그리고
이 식감의 퍼짐성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베타글루칸, 안토시아닌 좋은 거 다 아는데 그쵸? 이 함량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보리를 드셔도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영양을, 네. 더 풍부한 영양을 챙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자, 오늘 가져가시는 보리는 고창산이에요. 오. 2021년에 네. 수확한 보리를 7일 이내에, 방송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도정해서 보내드릴 텐데, 요게 이제 500g씩 가거든요. 네. 요게 17봉인데, 이 안에서 나오는 보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 아니, 색깔 자체가 일반 보리랑 다르게 오색 네. 보리가 있으니까,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네. 들고요. 어. 향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그쵸. 요 이제 5가지 색깔의 보리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니까, 눈으로도 즐겁고, 그리고 밥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네. 해서 오늘 저희가 한 봉은요, 맛책임제. 자, 아예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방송에서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본품 중에 무료 체험 한 봉을 드릴 테니까 드셔보셨으면 네. 좋겠거든요. 하나하나 보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네. 300g이 아니라 500g 넉넉한 양이니까 네. 온 가족 드셔보신데도 부족함 없게끔 만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맛책임제 드셔보시면 네. 어머 나 안 돌려줄래요 하는 게 바로 이 맛책임제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바로 그냥 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밥 뚜껑을 열자마자 향이 구수한 향기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로 밥해 먹고 나왔거든요. 보세요. 요거는 지금 1:1 비율로 쌀이랑 보리를 섞은 거고요. 네. 저는 집에서 한 2:1 비율로 백미랑 이 지금 보리랑의 비율을 2:1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네.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떠서 맛을 좀 볼게요. 벌써 일단 이 솥밥에서 좋지, 올라오는 그 보리의 향기가 굉장히 구수하고요. 네. 아니, 보리밥인데 네. 찰기가 있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맨밥도 네. 괜찮습니다만 딱 이 시즌에는 네. 약간 젓갈류 있잖아요. 젓갈류에다가 애들은 잘 안 먹는다 네. 그러면 이제 김 같은 거 해가지고 싹 네. 드시면 싹 좋거든요. 입맛 없을 때. 아, 요거. 뭐 명란젓 요거. 하나 딱 올려가지고. 네. 아, 벌써 군침 돋나. 이게 보약이죠. 와. 아니, 진짜로. 딱 먹는 순간 보리 향기가 네. 코끝에부터 쫙 올라오거든요. 구수하다라는 게 네. 뭔 말인지 너무 느껴져요. 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 자, 그리고 구수하다. 여러분 된장찌개 끓였을 때 자, 여기 이제 보리밥이랑 된장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보리밥 위에다가 된장 바글바글 자, 요맘때 또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드시면 아, 된장찌개도 좋고 네. 아니면 강된장 있잖아요 집에서 비벼 먹는 것도 좋죠. 강된장이나 사삭사삭 비벼 먹는 것도 네. 맛있겠다. 아, 보리밥. 아, 몸에 좋은 건 아는데 그동안 드시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굳이 불리실 필요 없고요. 그쵸, 그쵸. 여러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좀 맛을 볼게요. 사실은 이 된장찌개도 구수한데 보리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아니,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밥이 맛있네요. 그럼요. 밥이 맛있으면 국간이 안 맞아도 더 맛있어. 꺼끌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보통 보리는 꺼끌거리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쵸? 비빔밥을 하셔도 여러분 주먹밥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하고서 살짝 양작밥 속에 밥을 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와 이거 누룽지에서 끓여 먹으면 지금 딱 좋겠다 싶거든요. 이거 보세요. 밥알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게 팍팍 끓일 때 네.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보리의 향들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요. 그쵸. 아침에 일어날 때 거실 나면 약간 살살하잖아요. 네. 그쵸. 출근하시기 전에 이거 한 모금 딱 드시면 이렇게. 좋다. 야. 아니 진짜 구수하다. 게다가 그리고 밥알 씹는 느낌이 보리는 또 이게 또 좋잖아요.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톡톡 터지는데 입 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이 느낌 좋네요. 야 진짜 부드럽고 구수하다. 야 뜨끈하네요. 네. 아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 오늘 네. 이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네. 지금 영양까지 채워드리면서 굳이 불릴 필요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오색보리를 가져가세요. 뭐 3색, 4색 정도가 아니라 네. 자 오색보리를 가져가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방송에서 네. 가격도 맞춰드리지만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맛책임제라고 해서 맛없으면 네. 반품하십시오라는 그 맛책임제입니다. 네. 저희 500g 본품에서 한 봉 드릴 테니까 네. 7일 동안 충분하게 드셔보시고요. 맛있으면 쭉 드시고 네. 맛없으면 반품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가격까지 맞춰드릴게요. 자, 지금 한 봉당 2,166원 꼴로 가져가실 분들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들어오시죠. 오늘 반응 처음부터 뜨겁습니다. 오색보리는 색깔 있는 보리 다섯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게 오색보리인데 그 다음에 오색보리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오색보리는
전국에 있는 120여 농